네, 김 사장님. 저 불구속 인간가요? 검찰에 가서 조사받게 될 겁니다. 네? 권한자가? 예.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약속 지키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. 갑자기 왜요? 환자에게 냄새라도 맡은 건 아니겠지? 돈 좀 쥐어주고 안심시켰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다들 여기 계셨네요. 왜들 그렇게 놀라시죠? 무슨 역정모이라도 하셨나?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?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?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. 권한자 씨,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?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나 감옥 간다며?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 사기로 고소당한 거 그거 무마해 준다며. 당신 말대로 한재욱 부사장이랑 최성원한테 누명 씌웠잖아. 근데 왜 약속 안 지켜? 왜? 아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이래. 그럴 일 없어요. 내가 피해자랑 검사 만나서 얘기 다 끝냈다니까요. 일처리 똑바로 해요. 안 그럼 당신이 시킨 거 다 풀어버릴 거야. 당신들 무고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?